오늘은 박스터 GTS 4.0 차량입니다. 월포TV 안녕하세요. 포르쉐를 사고 싶은 30대 직장인 월포TV 나서정입니다. 팀박스터 회원분 중에 출고를 하신 분이 계셔서 급하게 구경을 왔는데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S 4.0 차량의 상세 리뷰는 제 차량이 나오면은 상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차량의 기존 GTS랑 크게 다른 점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배기 사운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차가 기존 GTS랑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 이 앞범퍼 디자인입니다. 앞범퍼 디자인이 네, 이렇게 좀 기존과는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다음으로는 휠입니다. 이 휠은 이제 저도 동일한 이 휠을 선택을 했는데, 기본 옵션인 휠이고요. 981 스파이더에서 사용되었던 그 휠이죠. 약간 경량의 휠이고, 네, 휠 디자인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요거 4.0 데칼. 여기 기존의 GTS만 있는 거에서 뒤에 4.0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똑같은 거 이거 붙이면은 똑같겠죠. 근데 이제 GTS 4.0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뒤태 뒷범퍼가 조금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배기가 이 듀얼로 양옆으로 이렇게 퍼졌어요. 기존에는 가운데 모여 있었는데 양옆으로 퍼지면서 여기 디퓨저 부분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배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녹음을 위해 마이크를 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마이크 두 개를 설치를 할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설치를 했고요. 이 상태로 한번 배기 소리를 녹음해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한 바퀴만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차주분도 출고하셔가지고 이제 좀 바쁘시기 때문에 오늘 짧게나마 GTS 4.0의 첫 출고 느낌을 좀 살펴봤고요. 진짜 상세한 옵션 리뷰는 제 차량이 나오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기 사운드가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좀 약간 궁금증이 해소가 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네, 지금까지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만.